어두컴컴한 숲속을 헤매이다 지친 여섯 명의 요정들은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가기로 결정했죠. 피곤함에 하나둘씩 잠이 들던 중 아직 잠들지 못한 한 요정의 귀에 휘파람 소리와 함께 요란한 마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죠. 너희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잠까지 도착할 수 요정한 명을 날 거야. 내게 제물로 받지 않으면 모두는 날 조각을 주어야 해. 가장 빛나는 날 조각을 주어. 마녀의 속삭임을 들은 요정은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 아무도 모르게 찢겨진 날개 조각이 담긴 상자를 나무 밑에 숨기고 자신을 제외한 다섯 명의 요정들 중 네 명의 요정들을 몰래 깨웠답니다. 빨리 일어나봐.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깬 요정들은 비몽사몽한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얘들아, 날개 조각을 담은 상자가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상자를 가지고 있던 건 쟤였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지? 설마 혼자서 날개를 가지려고 상자를 숨긴 거 아니야? 마녀의 속삭임에 넘어간 요정은 잠들어 있는 요정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 없어. 우리 모두 날개를 찾기로 약속했잖아. 설마 정말로 혼자 날개를 가지려고 했을까? 요정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낸 요정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마녀의 속삭임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요정은 잠든 요정을 배신자로 몰아가며 오히려 날개를 찾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란 말했죠. 요정의 말에 다른 요정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제가 잠에서 깨게 된다면 붉은 달이 눈을 뜨기 전까지 마녀를 찾을 수 없게 될 거야. 우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보랏빛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자. 요정의 말을 듣고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요정들은 잠들어 있는 요정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요정들은 잠들어 있는 요정을 조용히 하는 채